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에 턴 어라운드 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철강, 그리고 금융, 내수 관련, 그리고 조선주가 턴 어라운드 하는데요. 그러한 종목군들의 특징을 한번 여러분들이 간파를 하신다면 다른 섹터가 턴 어라운드 하는 초입에 매수하기에 참 용이할 것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전일 마감 시장부터 간단하게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옵션 만기일 목요일 이후에 상당히 장 초반에 좀 흔들렸습니다만 미국의 하락에 따라서 견조한 흐름 보이다가 그냥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조금 약세 흐름으로 계속 횡보하면서 양호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코스피는 외국인이 힘없이 매수를 해들어옵니다. 4조 이상 지금 최근에 한 8거래일 동안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간은 매수 좀 해오던 부분 옵션 만기일날 8600으로 강하게 매도했습니다만 전일 940억 정도로 매수가 같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장 중반에 갑자기 같이 들어왔거든요. 아마 그 물량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많이 치중되어 있을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매도세가 비교적 출해되니까 코스피처럼 강하게 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전일 마감 양호하게 됐습니다. 1.37%로 5일선 다시 회복하는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1%대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유럽도 비교적 전고점 인근까지 V자 급반등하면서 강하게 왔고요.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만 큰 폭의 하락을 보이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최근에 이렇게 급하게 반등한 부분을 저보고 이유를 들으라 한다면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미국 대선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이 상당히 시장에 상승 견인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백신 효능에 대한 부분과 여러가지 또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그런 해외시장 미국이라든지 유럽 봉쇄조치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러한 부분들 상당히 지금 현재 조정의 빌미도 제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일 양호하게 마무리 됐으니까요. 조금의 긴장은 하면서 코스피는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고 코스닥도 빨리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같이 들어와야만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기관 외국인이 긴 흐름으로 매수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강하게 올랐다 싶으면 차익 실현하고요. 턴어라운드 하는, 자, 이제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최근에 철강주 이제 언급해 볼 텐데요. 포스코가 상당히 강하게 하락 추세를 돌려내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려내면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지금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채널로 지금 포스코는 강하게 상승 중인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5만원권의 저항에 나중에 봉착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좀처럼 강세 무너지지 않다가 전일 이제 좀 흔들렸는데요. 여기 직전 고점대 227,000원 226,000원권대를 밀리더라도 잘 지켜낸다면 계속 양호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요,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양호하게 들어오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쭉 크게 잡히는 게 보이시죠? 기관 외국인이 관심 가지는 포스코. 지금 현재 상황은 신규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20일 인근까지 조금 눌려주는 그런 상황이 나중에 양호한 조정으로 보여준다면 그때 한번 관심 가지시고, 그렇다면 매수 포인트는 어디다?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내고 눌림목 주고 다시 재반등하는 여기 구간이 매수 포인트다. 자, 이러한 매수 포인트 현대제철도 같이 적용되는 것이겠죠. 현대제철도 하락하는 추세 다 돌려냈습니다. 그래서 닥터케이가 매매해서 수익도 좀 났던 부분인데요. 자, 상당히 급하게 강하게 밀렸던 이런 추세 좀 돌려내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끌을 수 있겠죠. 여기를 또 끌을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 이렇게 끊게 된다면 현대제철은 포스코보다는 조정을 좀 받아가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포스코보다는 조정을 좀 받았고 다시 재상승. 닥터케이는 매수를 아까 포인트 말씀드렸죠. 여기 하락 추세 돌려내고 여기부터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제시했고 이걸 놓쳤어요. 왜 놓쳤는가 하면 다른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철강주가 돌아선다. 쭉 가는 이런 꼭대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매수 포인트는 어디다? 그렇습니다. 20일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해라. 아까 포스코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은 매수하기 부담스럽다. 딱 여기 구간 정도잖아요. 그죠? 눌려주고 20일 권역에서 지금 매수를 못했다면 그때 반등할 때 매수해라. 그것이 매수 포인트입니다. 너무 간단합니까? 너무 간단합니까? 정리해 볼까요? 정리해 볼까요? 버벅거려요. 하락하는 추세 돌려낸 초입이 첫 번째 매수. 그 초입에 다른 데 포트폴리오 구축돼 있어서 못 따라갔다면 다음에 교체 매매 시에 여기 20일 인근으로 딱 조정받으면 내가 만약에 딴거 차에 실현하고 교체할 때는 여기서 매수해야지 라고 매수 포인트 잡아가면 되는 겁니다. 매수 포인트 두 가지 오늘 제시했습니다. 자, 이제 조선주도 돌아서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하락 추세를 이제 돌려내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닥터케이는 탑픽으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은요, 이전의 상황에서 중장기 가능하다. 23,000원권에서 말씀드렸고, 자, 조금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24,2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중장기, 그죠? 적어도 6개월, 1년 끌고 간다면, 대우조선해양, 이런 부분 괜찮다. 말씀드렸고, 그러한 측면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 많이 있죠. 이마트도 있고요.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그렇죠? 여기 초입에 매수 가능하다 했는데 못 따라갔다면 여기서 매수했거든요. 닥터K가. 틀렸습니까? 20일에 매수해서 전고점 인근에 10% 차익 실현하고 딱 빠져나왔다 이겁니다. 차익 실현한 내용 여러분들께 그러면 한번 검증해 드린다면요. 자, 링크 걸려 있거든요. 링크가 어떻게 찾아 들어가시느냐 하면요. 자, 방송 안내해 보면요. 링크 걸려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 주시고요. 링크 따라가시면 닥터K 수익 난 부분 챙겨볼 수 있는 카페가 이렇게 링크가 됩니다. 여기서 팀K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요. 최근에 셀트리온 제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롯데하이마트, 현대제철, 클래시스, 휠라, 홀딩스, 시젠 이런 수익도 다 나와 있고요. 이마트의 수익 낸 부분 한번 그럼 찾아가 보도록 하죠. 이마트 10% 수익이 났거든요. 여기 이마트 수익이 있습니다. 그죠? 9%. 자, 수익 난 부분. 자, 인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퍼센티지를 보시면 될 테고요. 자, 여기
여기 상승 초입에 못 따라왔다면 그 다음은 어디다? 여기 이격이 떨어져 있는 급등한 구간 말고요. 눌림목 구간인 21구간. 21구간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했죠. 전고점 인근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매수 포인트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관망했고요. 질문하신 분 있었어요. 이마트 어떻느냐? 나쁘다고 이야기 안 했거든요. 20일 올라타면 여기서 그죠? 그분이 11만 원대 매수해서 수익 잘 내고 15만 원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20일 돌파하는지 여부 잘 살펴봐라. 그리고 14만 원권만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 그랬는데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마트는 저기 위로 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하나 더 중장기 가능하다 했던 종목 신세계죠. 신세계 여기 인근에 방송 들어가 보십시오. 중장기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저번 주말 방송에도 있고요. 사자마자 바로 날아가는 것이겠죠. 신세계 지금 현재 보유 중이고요. 자, 그리고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적당하니 이제 매수 가담할 수 있는 권역까지 왔습니다. 시장 상황 양호해지고 하면 적당한 구간에서 분할 매수 이제 가능하다. 삼성중공업은 조금 눌려서 5,750원권으로 눌려준다면 이제 적당히 분할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볼수 있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제 금융주인데요. 너무 많이 최근에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요점은 뭐다? 그렇습니다. 하락하는 추세를 돌파해낸 종목들의 관심을 가지자. 여러분들은 자꾸 대박 수익을 노리려고요. 자꾸 하락 추세 돌려내지도 못한 이런, 아직까지 추세를 못 돌려낸 지점에서 자꾸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라와서 그렇지만 밀려서 내려가서 흔히 말하는 땅굴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는 언제?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를 돌려낸 초입에. 여기서 못 따라했다면 어디? 20일 인근. 20일 인근. 그죠? 이런 부위에서 매수를 한다면 실패보다는 성공을 훨씬 더할 가능성 높다. 신한지주. 자, 하나금융. KB금융과 하나금융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은 어중간하면 미치겠죠. 20일까지 다시 한번 더 조정받는다면 이제 매수도 한번 가담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질문 나왔네요. 사조시푸드 연봉을 보니까 거래량이 엄청나다. 연봉을 적용할 이유가 별로 없죠. 연봉은 거래량이 엄청난데 지금 거래량 말라 비틀어졌는데 유리한 연봉을 염두에 두지 말고 지금 현재 순간에 거래량을 집중하시라. 지금 현재 거래량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강하게 올라왔던 여기 부위에서 거래가 터졌는데 밀릴 때 거래량 확 터지면서 빠졌어요. 자, 올라가도 7천원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 보인다가 제 의견입니다. 최근에는 거래 없습니다. 거래 없어요. 여기 21 권역에서 어떠한 상황이 됐어야 된다? 21 권역에서 어떠한 상황이 됐어야 된다? 이러한 거래를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서야 되고 거래가 이렇게 터졌어야 됐다고. Yo, Reggie, you got it? 여기 음봉에서 떨어진 이 거래량보다 훨씬 올라서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여기 위로 올라갔었어야 좋은 건데 반대 반대 거래량 여기서 대박 터졌고 여기 올라가는데 비실비실 거래도 없어. 이거는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여기를 못 지키고 깨진다면 조정받을 가능성 더 높아 보인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늦었지. 그러니까 아까 강의를 했던 내용에 견주어서 본다면 매수 포인트는 어딥니까?
좋습니다. 여기거든요. 하락하는 추세 이렇게 돌려냈어요. 그러면 여기 인근에서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데 여기 인근 너무 많이 올랐잖아 지금. 매수 포인트를 저보고 잡아보라고 한다면, 자, 여기 정도 매수 포인트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았어. 여기 아까하고 틀린 거 있나요? 여기 말고는 저보고 사람 못 사요. 저는 여기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빠질 때 일로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있고 거래량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에서 배제하시라 그렇게 의견드립니다. 자, 최근에 레기가 매매했던 거 보면 SK케미칼, 자 여기 보면 제법 많이 올랐어,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딱 물어봤거든.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자,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 추세 돌려냈으니 적당히 조정받으면 매수 가능 딱 그랬거든요. 뭐 어떻게 됩니까? 날라갔거든요. 그죠? 전고점인 거니까 레기가 잽싸게 끊어먹고 매도했습니다. 전고점에서 매도하니까 어떻게 됐다? 빠져요. 그죠? 다시 여기 왔죠? 살 수 있는 겁니다. 매수 매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 올라갈 가능성 좀 더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SK 케미칼.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매매 포인트가 그런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짜로 한다니까요. 그렇게 의견 제시했고 하락 추세 여기 하락 추세 돌려냈으니 여기 매수 가능, 매수였다면 여기 전고점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전고점에서 은봉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차익 실현 한번 했다고 끝나느냐, 아니 20일인 건 다시 밀리면 다시 매수 가능, 그죠? 매매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서 매매의 포인트가 이렇게 몸에 딱 배어있으면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적용했던 게 셀트리온 제약. 여기 인근에서 돌파 어느 정도 하락 추세 돌파한 시점이니까 매수. 며칠 걸렸나요? 10% 수익 나는데 며칠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비실하다가 아침에 매수 가능 하자마자 올라가는 부분 아닙니까? 팔았다고 끝났다고요? 팔았던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13만원에 목표치를 가져간다 했습니다. 13만원이 어디다? 앞전에 윗골이 달면서 밀렸던 자리입니다. SK 케미칼하고 제시했던 매도 포인트와 다른 바 있나요? 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면서 13만원에 목표치를 가져간다. 13만원에 절반 매도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처지거든요. 다 매도. 그리고 어떻게 한다? 적당히 눌려주고 이평선 120일에 지지받죠. 어떻게 한다? 다시 매수. 그 부분은 앞전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인증시켜 드렸으니까 커뮤니티 들어가면 있어요. 13만원 인근까지 갔다가 흔들흔들 하니까 절반 매도. 그리고 그 다음날 끌고 왔는데 다시 흔들흔들 하죠. 다 매도. 다 매도 하니까 쭉 빠져버리고 다 매도한 게 돌아서니까 매수 추가 해서 지금 현재 플러스 다시 나 있는 상황입니다. 12만 천원에 다시 매수 들어갔거든요. 추가 매수 됐고. 그러한 매매 포인트 잘 한번 이번 시간에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의 매수 매도 포인트 그리고 강하게 주도주 성향으로 가는 종목들 뒤늦게 매수에 동참하고 싶다면 눌림목 구간 그리고 매도는 전고점 인근까지 갔을 때는 적절한 차익 실현하고 다시 20일 권역으로 눌려줄 때 매수하면 된다. 매수 매도의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봤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